귀인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귀인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귀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귀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인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귀인을 만나기 위한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마음을 잘 쓰는 거지. 귀인이 날 도와달라고 내가 하지 말고 내가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먼저. 그렇지만 첫 대면에 딱 알아요.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찜찜했어. 그럼 찜찜했으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첫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인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 저희는 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중립에 서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요즘엔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몰라요. 귀인인지 아닌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얼굴로 판단 못합니다. 목소리로 판단합니다. 목소리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먼저는 편안한 목소리가 있어요. 왠지 끌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기운이 안 좋으면은 전화 통화했는데 왠지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 사람 운때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귀인이 안 되죠. 운때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내한테 귀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얼굴로 판단하고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차분하게 대화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편한 사람인지는 대화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서 나를 험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험담하지 않고 좋은 말 많이 한 사람이 좋은 귀인이다. 스스로 내가 남의 귀인이 되려면 나도 노력하고 귀인을 만나세요. 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나 항상 지켜보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귀인이 되기가 가장 쉬워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안 나타납니다. 어떤 파장에 의해서 귀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없이 잔잔하던 이 물 안이 갑자기 확 파도가 일어서 내한테 확 덮쳐서 내한테 모든 걸 다 줬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다시 싹 더 많은 걸 끌고 갑니다. 그렇듯이 항상 귀인은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귀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욕을 안 하는 걸로도 충분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은 스스로 만드는 거다.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른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귀인은 첫눈에 내가 알아볼 수 있다. 대화하기 전에 먼저 첫인상에서 먼저 저 사람 나의 귀인이구나 라고 하고 쳐다보세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귀인인지 아닌지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